보는 건 잘하신 건데 제가 안 해봐가지고 세트 검색을 아, 하니까 그 아이 그쵸. 그 관련한 게쫙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하니까는 그냥 제가 편하게 볼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그 그럼요. 알게 너무, 됐고. 근데 네네. 다양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아이들 그막뭐 ORT도 가르치고 하는데 ORT에 관련한 것도 또 세트 검색을 하니까 이제 관련한 게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거는 예,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배웠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아까 보니까는 만들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건 제가 지금 중간에 막 봐가지고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근데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아직 몰라서 질문을 못 그렇죠. 했고 이제 알면 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한 이유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어머니들이 계실까요? 어머니들 학원 교습소 뭐 학원 이제 뭐 학원 원장님들이야 이제 뭐더 좋은 프랜차이즈에서 막 빵빵한 거 쓰시겠죠. 근데 이제 그 공부방, 교습소, 작은 학원, 그다음에 엄마표 영어 실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말로 해서 하는 강의를 하시는 그 온라인 강사 선생님들. 그분들한테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클래스 카드는 단지 영어로만 활용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강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저희 그 학원 그 플랫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강의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유튜브 강의 그냥 링크 갖다가 붙여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 저희 클래스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공유됐나요? 혹시 클래스 카드 화면 공유됐나요? 네네. 그러면 나의 클래스에 보시면 리딩 앤북 리뷰 회 세트들, 여기 베이비 캥거루, 10분 혁명 원서 코칭, 오늘 하려고 이렇게 넣는 거구나. 뭐 클래스 카드 제작 활용법 쭉 해서 쭉 적어놨죠. 그러면 베이비 캥거루 반에는 저 7세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7세 아들은 이제 학습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Let's go readers draw a picture. 그러면 요게 문장 세트, 단어 세트 이렇게 만들어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영어 동화를 읽었다고 해서 원서 읽기 중요하다. 그런데 원서 읽기 한번 그냥 다 읽고 책 한번 읽었으면 내가 영어 공부가 끝났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최정은 교수님 그 영어 학습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몸통 듣기 공부가 필요하고 깃털 듣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 도서관은 저는 몸통 듣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책 읽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단어들, 문장들 내가 줄줄 써먹을 수 있고 말을 할수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깃털 듣기식 공부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클래스 카드가 현재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이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놓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아이들이 자세히 이제 스피킹하고 스펠하고 막 하는 것까지 엄청 많은 기능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Oval. 네, 뭐 over 그러면 이제 내맨 마지막 단계는 쓸수 있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단어를요. Oval. 네, 그러고 요걸로 이제 배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도형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어 도서관이 그렇게 썩 재밌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영어책이 아주 좋다고 하지만 뭐보다는 재미없을까요? 아이들한테는 영상 노래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서 이제 그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그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맞게 뭐 문법 강의도 찍고 그다음에 독해 강의도 찍고 쭉 찍어서 학년별로 다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가서 제가 오늘 찾은 노래 중에 아주 좋은 게, 누가 또 채팅하셨을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강의 영상을 많은 사람이 시청하게 될 경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강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건 돈이 안 올라가는데, 자기 클래스에 그 프로 클래스 들어오면 클래스에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게 돼서 그 세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요.
그거는 뭐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시 영상,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 자기 플랫폼으로 올리는 거. 왜냐면 유튜브도 너무 많은데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검색할 줄잘 모르고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고 검색할 줄 알아도 유튜브라는 게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 뭐가 막 있으니까 저도 잘 낚이거든요. 영상 올리다 낚여서 한참 동안 이거 제가 사극을 좋아해서 사극 많이 봐요. 그러면 한 10분도 훅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쉐프송 이렇게 쳐볼게요. 쉐입송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아이들이랑 들었던 게 요거네요. 핑퐁. 그러면 자, 요 공유 버튼 눌러서 자, 복사했어요. 가지고 옵니다. 다시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가요. 자, 천천히 해달라고 하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클래스 카드 화면이 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공유 중지 지금 클래스 카드 화면에서 돌아왔을까요? 네.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세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엉뚱한 화면인데. 자, 세트 만들기 누르시면 단어 세트, 문장 세트, 드릴 세트, 듣기 세트, 용어 세트, 정답 세트. 이렇게 많아서 사실은 요거는 저는 어떤 기능으로도 활용하는 용어 세트 하시면 여기 사회, 과학 등의 용어와 개념 암기. 제가, 몇년 전이죠? 한 5년 전, 6년 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클래스 카드가 저한테 암기 노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폴더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암기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플랫폼, 학습 플랫폼으로서 강의를 제공하는 그 용으로 하려면 드릴 세트를 활용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드릴 세트 누르시고 세트 만들기 갑니다. 일단 링크는 학습 자료에다 붙이시는 거 여기다 갖다 컨트롤 V로 붙이세요. 됐죠? 그러면 이 제목은 자, 그거 쉐이프송이었어요. 그러고 자, 여기다는 최소한의 문제를 만들려고 그냥 제가 제일 쉬운 문제 참이나 것이냐 트루 오어 폴스 문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최소 쉬운 걸로 제가 이렇게 만들라고 트루 오어 폴스 이렇게 뭐 참고지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뭐 한글로 써볼까요? 이 영상은 여러 가지 자 모양을 익히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되죠. 그리고 여기다 한글로 지문도 한글로 만들어 볼까요? 참 거짓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저장이 되려면 요 문항 개수랑 요게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모른다 뭐 이상한 것까지 넣어서 네 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참고지만 넣어서 이렇게 두 개로 줄이시고 그다음에 참이면 참에다 표시하시고 답까지 표시를 해야지 저장이 돼요. 여기 답 표시 안 하면 여기 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저장하기 누르면 오류 그러면서 정답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정답 선택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작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어디다 넣으셔야 돼요? 자, 폴더로 가서 자, 요거는 저는 어느 폴더에 넣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렛츠고 리더라는 그 영어 도서관에서 이제 1단계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또 어디다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고 자, 항상 자기가 넣으려는 들려주고 싶은 타겟 클래스에 갖다도 넣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베이비 캥거루 반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누구한테도 들려줄 거냐면 코알라 반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엄마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럼 엄마들 클래스는 해피 캥거루 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수업 시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클래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베이비 캥거루 반이었죠? 해피 캥거루. 그리고 해피 캥거루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트가 많으면 학생들이 헷갈려하죠. 그래서 이제 약속하는 게요 클래스 카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항상 뭐 공부해요?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늘 공부할 거 요거야, 이렇게 세트 정해놓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저장을 해놓고 컬러반에 보통은 이거를 넣으면 최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왜안 들어가 있지? 밑으로 내려가 버렸나? 이상하네. 원래 배치하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코알라반 베이비 샤크 베이비 캥거루에 넣었는데 애플 캥거루에 넣고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자, 내가 실수로 이게 폴더에다 안 넣어놔서 없어졌다. 근데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 지금같이 제가 헷갈릴 때는 만든 세트로 가보시면 있어요. 이원 세트 만든 세트 있죠. 만든 세트로 가면은 자, 여기 나오죠. 셰프 송 나왔죠. 그러면 다시 누르셔서 요거를 자 클래스에 추가, 베이비 캥거루 추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네요. 셰프 생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쓰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약속한 시간은 지금 1시간 정도 다 지났어요. 근데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도 되고요. 지금 강의가 다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 피곤하시니까 나가셔도 되고요. 또 질문 더 있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서 해드리고, 지금 중학생 있다고 질문, 좀 전에 질문하신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학교에서 그 시험 보죠. 쓰기 수행평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작업한 거를 문장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한 번만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작업을 어디다 하냐면 이제 구글에다 이제 문서에다 다 해놓거든요. 그러면 문서에 가서 문태환 수행평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아이들 거 도와주는 이제 문법을 도와줘야 돼. 이거를 외워서 써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클래스 카드에서 쓰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럼 이거를 긁어서 금방 클래스 카드에서 문장 세트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긁어보겠습니다. 자, 긁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컨트롤 C를 누르셔서 가지고 옵니다. 자, 네, 가시나요? 자, 클래스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공부 가서 제가 세트 만들기. 이번에는 자, 지금 화면 공유 됐나요? 화면 공유돼 있을까요? 클래스 카드 만드는 거?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문장 세트를 만들 거예요. 그럼 문장 세트 가서 세트 만들기. 네. 자, 문장 세트 만들기 누르시면 문장 발음을 음성, 합성으로 자동 생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쓰기 수행평가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외부 자료 지금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 손으로 칠게 아니라 외부 자료 가져오기 누르시고, 엑셀표 또는 한글, 영문 한줄, 해석 한줄, 어떤 거냐면 저는 지금 영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에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갖다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세트로 가져오기. 아, 이것까지 들어갔구나. 이상한 게 잘못 복사가 잘못되어 왔는데, 제가 그 표까지 복사가 됐나 봐요. 또 나가셨는데. 아, 어렵네요. 네네. 이거 누구?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 네, 처음이신 분은 어려우세요. 클래스 카드를 아예 한 번도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은 어려우시고요.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강의 하시는 분들은 강의 영상 찍으셔서, 링크 복사해서, 이제 드릴 세트로 올리셔서 플랫폼으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티처블이나 이런 강의보다 저는 싼것 같고 좋거든요. 영어를 하신 분이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까 문장은 그냥 그렇게 복사해서 넣으면 네네. 그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한 문장씩 나오는 거예요. 네네. 한 지금 문장씩. 제가 지금 복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사해서 영어 문장만 복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좋겠어요. 네. 자, 여기 자꾸 같이 복사가 되지. 제가 이렇게 서툴러요. 잠깐만요. 서툴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클래스카드에서는 엄청. 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영어만 됐거든요.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외부자료 가져오기. 이렇게. 이거를 지금 아까 있는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게 이제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 론칭했을 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포터즈였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 기계 잘 못하죠. 이제, 아, 이제 됐어요. 그러면 가져올게. 아, 이게, 아직 공유는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 화면 그래요? 공유. 다시요? 화면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세트로 가져오기 했는데, 지금 뭐가 넘었다고 하면서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가셔서 돌아가가지고, 다른 걸로 공유를 해보세요. 외부자료 가져오기 할 때, 엑셀 한글표로 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안 됐어요. 그럼 영문 한 줄, 한글 한줄 여기로 넣고, 여기서 약간 편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문장을 자르시면 돼요. 지금 혹시 화면 공유되셨나요?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볼런티어 어디서 볼런티어 하고 싶으니 자원봉사 어디서 하고 싶으니 거기에 대한 그 영어 문장을 수행평가로 썼어야 돼요. 이제 문장 쓴걸 제가 이제 첨삭하는 거좀 이게 도와주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걸 싸서 보내줬어요. 연습해서 외워라.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하기를 선생님 클래스 카드에 문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문장 딕테이션 하면서 외우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문장 단위로 자르시는 거예요. 엔터 누르시고 한 문장 단위로 자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잘라지겠죠? 여기 엔터 치시면 되니까 엔터 치셔서 내려가시고 이렇게 네 그럼 다 됐죠? 그럼 다음 누르시면 요게 지금 이게 해석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냥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금방 여기 누르시면 어떤 기능이냐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잘라다 붙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잘라다 붙이는 건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 여기 누르시고 다시 플러스 버튼 넣으면 문장 추가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복사에다가 잘라 붙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여기도 또 추가 누르셔서 이렇게 긁어와서 붙이시고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혹시 프로 버전을 쓰고 계신가요? 클래스카드? 아니요. 아, 저는 아직 프로 안 무료 쓰고 버전 있는데. 쓰는데, 네. 무료 버전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데, 네. 프로 버전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맞아요. 그 어제 우리 성인초 선생님이랑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했는데 해보니까 무료 버전에서 문장이 뭐가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 버전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고 이제 그 기능 넣어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저장. 자, 그러면 문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 때 쓰기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을 일단 누르셔야 돼요. 이것도 제목을 아예 써야 되겠네요. 우리 문태환 학생인데, 이제 문태환 수행평가. 학교에서 문제 두 개를 영작을 해서 하나 그 아무거나 뽑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두개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이걸 세트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작 완료했으면 이제 폴더까지는 보관할 필요는 없죠. 수행평가니까. 근데 클래스는 이제 이 친구 클래스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종삼 아니라 정세열 박준원. 여기다 이렇게 박준원에 넣어주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스펠학습. 스펠학습에서 영작으로 하셔야죠. 들으면서. 아, 문장을 입력하는 걸 들으려네. 그럼 얘는 한글까지 또다 넣어줘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까지 넣어주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문장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요. 문장 아이들, 발음도 읽어주니까. 발음 읽어주죠, 이렇게. I want to be a volunteer for sheltered dogs. 네. I like animals, especially dogs. 네. I can take care of sheltered dogs in many ways. 옛날에는 이 발음도 굉장히 기계음처럼 로봇가 발음한 것처럼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 훨씬 더 많이 발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문장 만드는 거.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 제 마음이 편한 날이라 내일 수업이 없잖아요. 일요일 날 수업 안 하니까 다른 날 매일 수업이 있으니까 이게 코칭 다 못해드리고 낮에는 막 거의 전화를 제가 꺼놓고 못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시간이 제일 코칭해드리기 좋으신 시간 같아서 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때 다 이제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질문 없으실까요? 네. 우리 김종훈 선생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저보다 베테랑이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긴장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클래스 카드라는 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는 아예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랑 접근법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단어를 따로 네네. 찾아서 외우거나 뭐 문장을 외우거나 이런 형식으로 영어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쵸? 보니까 아예 사실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예, 어쨌든, 요런 부분은 제가 이제 잘 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클래스카드 강의 몇번 하시는 거 사실은 봤는데, 시간이 안 맞거나, 신청을 뭐 이렇게 못했거나 해서 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잘 듣고 있지만, 네, 잘 몰라서 질문은 딱히 못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종훈 대표님한테 원서 코칭 강의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이제 원서 읽기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어머니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영어책 원서를 줄줄 읽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들 혼자 못하시는 분이 뭐냐면 문법 못 가르치시더라고요. 문법 안돼 있어요. 문법 잘 맞아요. 못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분 정확한 accuracy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서 읽기는 input 영역이죠. input 정보가 들어가는 영역인데. 우리 폴 네이션 박사님이 내 영역이 골고루 러플리 밸런스가 맞게 25% 정도씩 같이 가야지 튼튼한 실력이 엮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원서 읽기를 통해서 문법이 다져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그 다져지기 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를 계속 그냥 마이는 나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약간 섞어서 반반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클래스 카드에서 그냥 원서 읽기만으로 못했던 부분들 많이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머 부분, 그래머 영역이랑 그다음에 스펠링 이렇게 외우고 해야 되는 거 스펠링 외워야 되잖아요. 한글도 애들 받아쓰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클래스 카드가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그저반 중에 그 그래머 이제 비기너 클래스 그다음에 인터미디어 클래스 해서 그래머 클래스 쭉 해서 이제 아이들 그래머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그 얘기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그 핑크 펭귄이라는 책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팔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팔아라.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의 아들이랑 저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문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들이 자꾸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죠. 필요가 없는데 저번에 오승종 대표님께서도 강의하신 것에 동의가 됐어요. 오승종 대표님도 뭐라고 하냐면 문법 공부 필요 없다. 근데 어머니들은 왜 자꾸 문법 공부를 원할까요? 왜 원할까요?
한국의 그런 영어 실정에 맞춰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런 것들이 그쵸. 그런 걸 있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 문법 공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왜 원할까? 왜냐하면 아이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유창하게 말을 하고 해서 꿈이 뭐냐면 외교관이 되겠다 그랬어요. 외교관이. 그래서 저랑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저거 뭘 봅니까? 처음으로 내신 시험을 보죠. 시험을 망해 갖고 왔어요. 저는 그래머를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그래머를 잘 못해서 영어가 90점이 나왔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이랑 과학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기가 팍 죽어서 뭐라 그러냐면 꿈이 그냥 뭐지 그거 이거 뭐라 그러죠? 라떼 이렇게 하고 한 파티시에 그건 할까 이렇게 하면서 뭐 그게 파티시에를 제가 저뭐그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아이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머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탄탄하게 가려면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그래머 막 이렇게 따로 막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원서 읽기 하면서 거기에서 원서 읽기를 잘 이해하게 한 일부분으로서 그래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카드에 그래머 그 클래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전혀 안 하시는구나. 네, 아,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아예 이제 접근법이. 유아에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단어를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도 인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갈수록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저와 함께 하는 아이들은 아직은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은 좀 많은 인풋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가볍게 갈수 있는 나이, 오히려 정말로 그냥 바다 수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이제 클래스 카드를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티칭을 이제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제 계속 커가니까 그 아이들이랑 맞아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어머님들이랑도 말씀하고 하면서 한국의 그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언제까지고 영어 원서만 읽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원서를 읽는 데 있어서도 사실 조금 더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엄마는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네네. 저한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맞아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충족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에 이제 네. 단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저야 뭐 아이들이랑 읽으면서 얘가 딱 모를 것 같은 단어들 몇개 집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만 이제 네네. 그런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막히시니까 그거를 이제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이제 오늘 신청을 하면서도 이제 코칭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를 강의를 하시는 건지는 이제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모르죠. 못하고 그냥 클래스 카드라는 그것만 보고 저도 이제 요즘에 좀 정신을 놓고 있었어가지고 그것만 아, 보고 이제 네. 들어봤는데 생각했던 거는 또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클래스 카드를 전체적으로 다뤄주시면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거는 분명히 했는데 지난번 제가 제가 그 잘못 어벤져스 강의 때 컴플레인이 봐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왜냐면 같은 걸로 클래스 강의를 가지고 계속하니까 초보 강의를 계속하게 되니까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클래스 카드 드릴 세트로 만들어서 플랫폼 만들기 드릴 세트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 방 그게 보시면 공지사항에 자세히 코칭했던 영상들 다 올라가 있어요. 1대1로 코칭했던 분들이 있고, 제 강의가 잘된게 사실은, 그리스 켈리쌤 방에서 했던 자람 특강에서 했던 10월 며칠 강의인가? 그때 강의가 잘 됐었어요. 자세하게 많이 돼서 거의 2시간 동안 해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길으니까 제가 단계별로 잘라놓은 것도 있고 해서 더 이렇게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또, 네네. 보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셔서 활용법을 좀 배우면 저도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강의 네네. 들으면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사실은 저는 고수가 아니고, 그냥 서포터즈고, 너무 클래스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클래스 카드 카페에 가시면 돼요. 클래스 카드 카페에 가시면, 뭐, 기라성 같은 그, 막, 그, 뭐, 저, 수원에 무슨 그 대형 어학원 원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 노하우 같은 거다 적어 놓으시고, 또 영상을 많이 더 올라와 있고, 거기 또 대표님, 부대표님이 화요일마다 무료로 다 계속 또 강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더 깊이 배우시고 싶으시면, 오전 시간에 그렇게 활용해 주셔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김재선, 여기 말하기 코칭 연구소 교수님이시던데 들어오셔서 아직도 계셔서 혹시 뭐또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드릴까요? 다 나가셨나요? 카페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할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아, 인원수, 이거 김정은 대표님 물어보신 건가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카드에 그 담을 수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보여드려야 되네. 클래스 카드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잠가 놓으셔야죠.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안 되니까. 근데, 링크를 보낸 사람한테는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내볼까요? 그래서 이제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봐보세요. 제가 그 링크 받은 사람이 비공개로 하면 안 들리는가?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 잠깐만요. 그 멤버들만 들을 수 있게 해놨나? 발음을 부탁해. 요것도 발음을 부탁해. 요것도 저기 그 샤론 강그 그분 거 강의라서 제가 이걸 아예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한 거 안에 보내드리고 제가 단체방에 올려드리고 잠가놓은 걸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 강의를 찍어서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럴 때는 지금 혹시 화면 공유됐을까요? 요거를 잠가놓으셔야 돼요. 락을 걸으셔서 편집에서 세트 편집에서 권한 설정에 보시면, 권한 설정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떤 표시가 나오냐면,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제작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그럼 요거 누르시면, 여기 전달이 돼요. 링크. 복사해서, 자,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저가 단체방에 올려드려 볼게요. 네, 공유 중지하고. 클래스 카드 할인 받는 방법 있으세요? 제거 아이디 넣으시면 3개월 동안 할인 받으세요. 저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다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공개 세트, 드릴 세트 제가 요거 샤론 강 선생님 그 발음 특강 한 거를 유튜브에서 따와서 드릴 세트로 만들어 놓았던 거를 공개해서 했고요. 여기다 제거 아이디 하나 적어드릴게요. 해피 에 그리고 하이픈 위 하이픈 해피 위탑 TOP 이렇게 적으시면요 제 아이디예요. 추천인 아이디에 넣으시면 저도 할인 받고 우리 요거 들어가시는 프로 하실 분들도 할인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대표님 혹시 프로로 하실 분 있으면 저 아이디 넣어주시면 저도 할인 우리 대표님도 할인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발음 부탁해를 하나는 잠가 볼게요. 이건 제건 아니지만 실험 삼아. 이거 있다. 제거 영상을 잠가 있는 거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아예 이게 그 링크도 안 나오는데요? 잠가 있는 거는 보내기 링크가 안 나오네. 자기 강의를 다 오픈할 거 아니잖아요. 경쟁사한테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클래스, 유료로 들어온 클래스한테만 들을 수 있네요. 아예 공유 링크가 안 나와요. 클래스에만 들어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학생들만 들어야 되니까 듣는 인원이 많을수록 요금이 올라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또 질문. 그 네. 이거를 네.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올려가지고 네네. 링크 공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굳이 넣어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그 알고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아니, 하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막 뒤섞여 있죠. 유튜브에. 엄청 많잖아요.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아까 같은 핑크퐁 그 쉐이프송은 7세가 들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7세 반에다가 그 넣고 거기서 쉽게 7세 클래스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찾지 않고 폴더에다 쭉 정리를 해서 그때마다 클래스에 쉽게 넣고 빼고 하려고 모아놨다가 하는 거지.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유튜브에 지금 제가 엄청 많은 영상이 들어 3년 동안 5년 동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에 뭐 있는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목을 유튜브가 알아야지. 네. 폴더 지정이 안 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네네. 유튜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유튜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힘들어요. 그렇죠? 유튜브 가서 들어라 할수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와서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 공부, 문장 공부도 다 하는데, 유튜브 영상도 그냥 거 클래스 카드 누르면 딱 들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트래블 안 하고, 거기서 다 들을 수 있게 되니까 편리한 거죠. 그리고 또 뭐지? 티처블이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다 강의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하라 그러면 제대로 잘 못하시니까 저는 제가 그냥 뭐 학원조화 같은 거할 때도 다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교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혼동이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클래스 카드 자체 내에서 뭐 그냥 자기네 메인방하고 문법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헷갈려 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공부할 걸 거기다 탁 넣어주는 거죠. 일도 일동 할 거를. 그리고 필요 없으면 다 빼주고 그냥 폴더에만 정리해 놓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딱 있어서 적재적소에 갖다 쓸수 있게 하려고 플랫폼을 그렇게 정리해 놓는 거죠. 네. 이거 활용법이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네. 좋으세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은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으로 강의하기가 너무 좋고 개인 그 학습 요트용으로 좋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들도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등록을 해줘서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학생들도 네, 제가 다 해서 이제 엄마들한테는 아이디 그분 알려주고 쓸수 있게 일정한 패턴으로 탁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름 첫자랑 저 생년월일로 탁 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려면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거나 만들게 하면 생각 못나서 맨날 그거 찾아주다 일이 그래서 항상 자기 이름 첫 글자 초성의 생월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뭐첫 글자 뭐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줘 보시면 찾기도 쉬우시고 자기 선생님은 다 찾아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거 기억 제일 오래 가려면 자기 이름이랑 생월생일로 딱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가입 자체를 선생님이 해주신다고요? 저는 가입도 제가 다 해줘요. 다 만들어. 그게 관리하기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또 제때 못 하세요. 뭐, 잘 맞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딱 해가지고 관리 다 해드려요. 그래야지 대표님 일정한 저희 패턴. 방에서 이거 강의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클래스 네, 카드. 클래스카드. 네, 좀 네네. 기본으로 이렇게 아, 해가지고 할수 기초, 초보. 있어서. 네. 네, 네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네. 그 언제 필요한지 주시면 지금 이달에는 꽉 찼어요. 네. 이달에는 찾고 그러면 12월로 넘어가서 제가 시간 되는 때 언제 좋으신지 한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네, 우리 끝까지 감사합니다. 남아 계신 선생님들 계셨는데 질문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그러면 이만 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종료하겠습니다.